여러분들이 아지를 딱 상상하고 그런 거는 좀 아니 씨 상상해봤을 때 좀 짜증나는 이미지일 겁니다. 왜냐면 지가 나와서 싸울 것이지 죽일 수도 없는 병사 앞세워서 꼬챙이로 준내 찔러대니까 아지르 뒤통수 꼬챙이로 준내 때리고 아무튼 그래서 요네로 아지르는 까다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피지기 백두 58,000승이라고 해서 제가 비둘기로 요네를 상대해보니까 느껴지더라고. 아 이거 요네 14기 치 이건 비둘기로 요네를 상대하니까 느끼는 생각인 겁니다. 왜냐면 비둘기는 개똥채. 아무튼 비둘기로 요네를 상대하는 입장에서 준내 답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똥챔이라 이쑤시개로 찌르는 거라 해도 믿을 정도인데 이쑤시개라도 일단 때리는 건 맞으니까 요네 재생의 바람이랑 도란의 방패는 또 계속 돌고 요네 파밍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네가 요즘 성장하기가 힘드니까 안 좋은 거지 얘 성장 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뭐 후방 가서 요네한테 준내 쳐맞았죠.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무난하게 버티면서 성장했고 광전사를 살 돈을 모으긴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정글은 리신. 제 체력 상황을 보아하니 다 입을 확률도 있어 보였죠. 그래서 와드를 박았는데 역시 호시탄담 기회를 엿보고 있는 리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사를 대놓고 세워두는 건 너무 뻔하죠. 헛살거거든요? 네, 나이스. 아지르 상대로 이렇게 라인전이 잘 풀리면 정말 편해집니다. 니달리도 2대2 교전이 센 만큼 싸움은 절대 지지 않았죠. 야 맞았으면 딴 건데 이거 아깝다. 와 나이스. 진짜 이거 미드캐리 아니야 진짜? 이런데? 그리고 아지르 상대로 꿀팁이 있는데 큐 타이밍을 잘 맞추면 아지르 궁 넉백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아 야 못 씹었다. 타이밍을 잘 못 잡긴 했는데 그래도 무조건 잡았습니다. 이건 아군도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다가 아지르를 더 따면서 게임은 크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스노우볼을 정말 빠르게 굴리기 시작했죠. 라인전 때 개짜증나게 했던 고약한 트위치 참교육. 와 지렸다. 캐리. 다음 판은 야스오요네 형제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치업이죠. 라인전이 밀리기 때문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데 터프하게 먼저 들어와주는 야스오. 야스오의 기본 스펙이 더 좋기 때문에 지는 게 맞지만 앞으로 들어가면서 효율을 피해줬고 탈진을 걸면서 킬각을 잡았습니다. 근데 상성도 좋은 주제에 탈진을 든 저런 야비한 녀석. 하지만 괜찮습니다. 도란 방패로 인해 제 유지력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뒤에 니달리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야 그 플래시 뭔 플래시야 너? 어머. 아니 제가 이 매치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비슷한 스킬 메커니즘을 가진 두 형제 챔피언 피지컬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느낌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그렇지 않았죠. 에코 스톤까지 맞은 데다가 정말 불리해 보이지만 저도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8명의 하찮은 이 녀석들이죠. 아 아씨. 안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해지는데 이 킬을 먹었으면 거의 뭐 끝났죠. 더욱더 압박을 해주면서 스노우볼을 굴려나갔습니다. 이 정도로 기울어져버린 미드 주도권은 당연히 몸싸움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잘 맞았다. 개인적으로 정 미드 정글 둘 다 근거리가 나왔을 때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윤희가 잘 컸을 때 원거리 상대보다 근거리 상대로 스노우볼을 굴리기가 더 편한 것 같기 때문이죠. 아 나이스. 다 죽었어. 그 끊었는데 그 뭐냐? 아 나이스. 그리고 이 판도 우리 팀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게임을 더 편하게 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대규모 아이템 패치에 대한 영상을 올려볼 생각입니다. 정말 다양한 아이템을 생각 중이니까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나이스.